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세수의 문제,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입장으로 좀 말씀을. 네, 홍남기 부총리님께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소상공인과 관련된 이 매출 부분은 그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. 그래서 그 코로나와 굉장히 함수적인 관계가 깊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까지 모니터링을 해보고 이것이 더 확산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컨틴전시 플랜을 좀 가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만약에 이번 주 이후에 이것이 좀그 다시 좀 잦아드는 그러한 상황이면은 조금 저희가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 또 각종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현재 9월 말 정도까지는 그 유예 조치가 이제 취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까지 다시 연장을 할지 말지에 관해서 조금 더 추후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정부의 입장에 있어서 조금 돌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, 2차 재난지원금, 지급과 관련해서,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고려할 수 있다, 뭐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? 네, 많이 나빠진다면은 여러 가지 정부가 여기에 따른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오늘 이 시점까지는 8월 초까지 매출액이 한 90%까지 회복됐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홍남기 부총리님, 네. 저는 이런,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를 결정을 할 때, 물론 기재부가 관련 부처이고 중심이 돼서 할 수밖에 없지만, 좀 더, 실제로 실물 경제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처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의원님,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, 재정 재원이 어려워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지급해야 된다면 다 적자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. 저는 재난지원금은 예전 1차처럼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지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하고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좀 꼼꼼하게 그런 측면도 같이 좀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신중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.